됐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잘해요. 또 스타일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1분 줄 안 나는 거야. 이따 보고 찍어. 항상 이뻐해 놓고 찍어. 팀장을 맡고 있고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그래서 능력 있는 어떤 커리어 우먼의 역할이고요. 일단 성격, 캐릭터나 그런 것은 이제 기획팀장의 어떤 잘 나가는 여성의 모습이라면, 겉모습은 자이언트의 오남숙 씨를 약간 벤치마킹 해봤어요.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네. 이덕화 씨 부인으로 나오셨던 오남숙 여사를 약간 벤치마킹 한 겁니다. 네. 네. 캐릭터야? 예. 평소에 안 어울리는 섹시한 역할을 도발적이고, 네, 팜프파텔이라고 하죠. 그런 역할을 한번 맡아봤습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 김승현 씨를 어떻게 섹시미로 좀 유혹해보려는 그런 역할입니다. 아, 예. 저는 연예인 역할이에요. 근데, 그냥 어떻게, 김승현 씨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역할, 그리고 키스씬이, 강렬한 키스씬이 나왔어요. 네. 저기 저 뒷 얘기로는요. 그렇게 풀샷만 찍었는데 직접 다 하셨다고. 딥키스를 그렇게 한 3시간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 뭐 3시간까지는 아니고요. 새벽에 했는데 예. 네. 좀 정신없이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맡은 바 임무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보디가드 역할이었습니다. 충실했습니다, 역할에. 저는 오주은 씨의 그 매니저이자 김승현 씨 친구로 나왔고요. 성격은 되게 털털하고 남자 같고 좀 약간 의리팍 그런 성격으로 나왔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굉장히 캐릭터가 애매하네요. 화면상에 우리 화면상에 아저씨 캐릭터는 그냥 주정뱅이. 네. 실제로 주정뱅이. 옛날에 정말 열심히 촬영한다고 했는데 네, 가장 애매모호한 캐릭터가 아니었나. 저도 그. 네, 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한걸스 언니들이 이제 벌써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게 됐어요. 나이가 또 어린 만큼 막내를 맡게 됐고요. 여기 네 캐릭터는요. 제가 네, 제가 처음에는 승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린 학생을 맡았는데 나중에는 어린 신부가 돼서 이렇게 말도 잘 듣는 네, 착한 신부가 되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신혜정 씨 몇 살? 네, 저 토끼띠고요. 네, 24살입니다. 네, 정말 촬영하면서 보기 귀여웠고요. 과도한 키스씬이 많아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역할은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재벌 2세의 어떤 그 남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과 사랑 위해서 또 평생의 반려자를 꼭 찾기 위해서 갈구하는 그런 재벌 2세 역할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분을 그래도 유력하게 오시겠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하면서도 우리 나오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장난 삼아서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좀 뭐 절단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예 옆에 계신 우리 한지욱 씨가 제 개인적으로는 말고요 예. 안영민 씨가 그래서 제가요? 예 와 생각해 봤으나 안영민 씨는 제가 친구로 쓰는 게 예, 더 좋을 것 같고 아직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물들 중에서는 예, 예.
송은이 씨 해줘. 예. 영화의 엔딩 못 보셨어요? 예. 무한 걸스 되겠다고요. 그냥 저는 여기 있으신 분들 말고 다른 분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키스 씨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주 씨 역할 해보고 싶어요. 네. 남자는 어떤 분이건 상관없고요. 아니 상관있죠. 희망 그 남자 배우면? 희망 남자 배우요? 네. 그냥 말이니까. 네, 말이니까요. 네. 소지섭 씨. 아, 소지섭 씨. 소지섭 씨가 이 그 방송을 보시고 답이 오기를 좀 기다려. 아, 재밌겠어요. 오늘 얘기 중에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몇 년이든 기다리겠습니다. 답이 오기를. 어차피 말이니까요. 네, 말이니까요. 네, 저희 공약은 뭐 원투 재밌게 보셨겠지만 원투보다 더욱 새롭고 또 더욱 재미도 안겨드릴 거고요. 또 저 같은 개인적인 소견은요. 제가 이제 처음 예능 도전이에요. 연기로만 봤을 때는 새침대기 같고 좀 딱딱해 보였던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소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우리 함께 여섯 명 잘 어울려서 재밌고 또는 감동적인 때로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오주은 씨가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영화 촬영 이후에 2회 녹화까지 같이 했는데요. 네. 정말 자연스럽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 앞으로 더욱더 자연스러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기대하세요. 많이. 기대가 커요. 난 진짜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큰 걸 터뜨리려고 잠자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러운 모습 보여주신다는 것보다는 네. 저희가 잠깐 촬영 중에 피검사하러 갈 때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오시고 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러운 분이에요.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 봤고 여섯 명 예쁘고 깜찍하고 귀엽고 이런 분들이 다 모였으니까 무한걸스 3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무한걸스 대박! 대박! 무엇보다도 정말 날려주셨다. 원투 쓰리 편 중에서 가장 좋은 초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 출연자분들이 특히나 그 맏언니 우리 연식이 가장 오래되신 송은이 씨가 그 내공이 많이 쌓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주은 씨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 기센 여자들 옆에서 뭘 해야 될지 걱정 많이 하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박 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일단 마지막 질문. 영화 속에서 저희가 이제 재벌 2세에 너무나 좋은 조건에 외모도 수려하고 정말 신체 건장한 그보다 저보다 어린 김승현 씨가 저에게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갖는다면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겠죠. 이제 제가 그럴 나이니까요.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저 영화상에서 마지막 대사로 너와 결혼할 수 없어. 물론 너와 결혼한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 얘들아 가자 할 때 정말 대사를 바꿔서 그래 그럼 니들은 가 라고 하고 싶었지만 네 대본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라면 이제는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게 쫓아가야겠죠. 예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걸스에 주신 질문은 이제 극중의 캐릭터와 사실은 굉장히 맞는 부분 특히나 저는 영화 중에서 한 두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안영미 씨가 술 먹는 장면, 그거 진짜 맥주인데 여러 차례 촬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원샷을 노브레이크로다가 잘 소화를 하신 걸 봤을 때 안영미 씨가 정말 잘 맞는 씬을 소화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황보 씨가 침대에서 저리가 귀찮아를 외쳤을 때 어머! 혹시 몰래 그 CCTV를 촬영하고 한 시간 자는 걸 찍어서 누가 본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본인과 잘 맞는 역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우리 지우 이야기가 보람 씨가 사실 굉장히 제가 어색해했거든요.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한데 그래도 본인이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슬슬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러더니 치마가 너무 길지 않냐며 봐달라고 좀 더 짧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 좀 찢을까요? 뭐 이런 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오주은 씨와 우리 지우 양이 사실은 무한걸스 3에서 가장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왜냐면은 이제 안현미 씨나 저희는 예능에서 많이 이제 봐오셨던
부분일 수 있는데 두 분은 좀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아까 오지훈 씨가 추구하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 뭐 그런 것들이 더 나와지지 않을까 그것이 무한걸스의 곧 색깔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우 양은 굉장히 그 젊은 패기 있는 연예인 초보답게 아주 열심히 합니다. 매사에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예능에서 안 웃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네. 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아 진짜 열심히 해서 너무 예쁘고요. 우리 오지훈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또 새로운 또 무한걸3의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오지훈 씨가 말씀하신 그 각오처럼요.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매번 그리고 사실은 촬영 스태프들도 굉장히 저희도 낯설고 모든 게 낯선데 이런 영화 도전도 굉장히 저희로서는 새로운 느낌이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받았던 그런 느낌들을 좀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조 여성 버라이어티의 성공적 기록인 무한걸스 기존 멤버가 새롭게 예능에 뛰어든 참신한 멤버의 조합으로 독특한 캐릭터 조합으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기존의 그 식상한 소재나 가업적 게임 이런 거는 저희가 이번엔 좀 안 할 생각이고요. 새로운 그 소재 발굴과 참신한 모습으로 그 감동과 진정성이 살아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에 여자들의 리얼한 모습과 웃음 그리고 감동이 살아있는 무한걸스 더 강해져서 돌아왔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애정 많이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